예술대학교 재능대학교 작곡 전공에 합격한 21살 김지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나중에 꼭 커서 음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작곡 전공이 다른 파트들에 비해 이론이나 다른 악기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음악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작곡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학원들을 찾아보던 중에 저희 경희실용음악학원이 부천 내에서 가장 합격률이 좋아서 상담을 하러 왔는데 학원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도 친절하신 것 같아서 고3 1월부터 경희실용음악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업은 시청청음 수업인데요. 시험장에서 동기발전 시험을 볼 땐 피아노 없이 자신이 작곡한 코드와 멜로디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시청청음 수업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아침에 24마리 단선의 동기발전 시험을 보고 오후에 피아노 실기 시험을 보는데요. 올해 정시에는 모티브에 코드가 주어지지 않아서 멜로디에 맞는 코드를 따로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 있었고요. 멜로디는 일단 B플랫 키가 나오고 메이저, 마이너 상관없는 둘 다 쓸 수 있는 멜로디 진행이 나와서 저는 B플랫 키로 A를 시작하고 B파트에서 G마이너 키로 전조를 한 다음에 A-에서 다시 B플랫 키로 전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시험을 보기 전에 5분 정도 연습할 시간을 주고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다른 학교랑 다르게 시험장 안에 교수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계셔서 또 다른 학교에 비해서 긴장이 조금 덜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동기발전과 화성학은 일단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동기발전은 장르도 가리지 않고 키도 가리지 않고 마이너 메이저 다 여러 가지로 많이 써보고 시간을 재서 푸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 완성된 동기발전을 피아노로 많이 연주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뒤에서 지원해주고 응원해준 가족들, 엄마처럼 잘 챙겨주시고 가르쳐주신 지성쌤, 수리쌤, 이찬쌤한테 감사드리고요. 2년 동안 같이 달려온